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둘로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부러 잊으려 함이로라.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말씀,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릇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아멘.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계명과 율례와 법도 종합해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언약을 맺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대로 살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서 역대 수많은 의인들과 선조들에게 마지막에 거룩한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누누이 말씀했습니다. 인생들을 살 때 마음대로 살지만은 자기 마음대로 살지만은 그냥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서서 서원악간의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살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느 주신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판가름. 근데 성경 말씀 볼 때 마태 25장 31절 40절 말씀 볼 때 양은 오른편에, 마태 25장 41절서부터 46절 말씀 볼 때 염소는 왼편입니다. 꽤 오른편에 있는 자에게는
창세전에 예비한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아라 그랬어요. 오른편 양들에게는, 왼편에 있는 염소 한 대는 하나님의 주문하는 음성으로 저주를 받을 자들아 그랬습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유황불에 들어라 그랬어요. 무섭죠? 우리가 살아갈 때 끝날에 내가 각자 내가 어느 자리에 설 것인가. 분명히 제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말씀합니다. 지가 믿고 지가 알고 지가 깨닫고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합니다. 첫째, 최후 심판의 개념. 심판, 살필 심자에다가 판단할 판자입니다. 심판, 심자는 살필 심자, 살핀다. 판은 판단할 판자다. 우리 본문에 심판하는 말 몇 번 나옵니다. 계시록 20장 12절에 각 인생들이 사람이 행위를 따라 책들에 책이 둘이 있습니다. 책들이 있고 생명책이 있고. 근데 결론적으로 요한계시록 20장 마지막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유황불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21장 마지막 2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한 대로 심판을 받으리라. 우리가 말한 거 좋은 말이고 나쁜 말이고 이 땅에 태어나서 말한 거 그거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 12장에 무슨 무익할 말 해도, 36절이죠. 무슨 무익할 말 해도 아무 시험은 없고 내용이 없고 아무 가치 없는 말입니다. 무슨 무익한 말 해도 내가 한 말로 심판받고 내가 한 말로 정죄받으리라. 참 무섭죠.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도 너 살급하냐?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너 혀를 그마라. 입 놀리지 말라는 거야. 로마인서나 요한복음 5장 25절 이하 말씀 볼 때 선악간에 심판을 받습니다. 악한 사람은 악한 부활로, 선한 사람은 선한 부활로 나온다고 했어요. 진짜 자기 생명을, 자기를 사랑합니까? 자기 가정을 사랑합니까? 가정을 사랑해요. 말 많이 하면 안 됩니다. 무익한 말, 아무 가치 없고 소용이 없는 말 해도 내가 한 말로 심판받는대요. 마태 12장 36, 37절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은
빚진 개사골 모양으로 번듯합니다. 근데 생활이 개차판이요. 행위가 틀렸어. 그러니까 계시록 20장 11절에 행위에 따라 심판 받는다. 계시록 20장 13절에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 받습니다. 하나 빠짐이 없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 옛날 썰이 써볼 수가 없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바로 요 순간 똑같아요. 아득한 옛날이 없어. 영원한 옛날, 몇 말년 지나서도 그 하나님의 세계는 바로 여러분이 나보고 내가 이런 보듯이 그 순간이야. 뭐 기억 상실이다. 아이고 마나 까맣게 잊어먹네. 그거 통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모든 행동이 벌거벗은 몸같이 드러나 숨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죄 지은 거 공개할 때 아담 인류 시초 그때서부터 마지막 난삼 천천만만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죄 지는 게 나타나는 거예요. 또 천군 천사가 수천만만 아닙니까? 그 천사 앞에 와다간 사람 앞에 그래서 예수께서 회개하라. 회개하면은 기억도 안 나고 그 없어집니다. 회개하되 어영부영 회개한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숨김없이 정직하게 성실하게 회개할 때 그게 마태 3장 8절에 회개 합당한 열매예요. 회개도 열매 없는 껍질이 많습니다. 그래서 눈가림,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이 회개도 합당한 열매가 돼야 진짜 회개예요. 회개입니다. 마태 25장 31절, 46절 보면 두 가지 갈라짐이 있죠. 빛과 어둠, 양과 염소, 천국과 지옥이 갈라집니다. 그 심판은 뭐냐? 갈라지는 거예요. 갈라집니다. 거기에는 내 부모,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 갈라짐이 임시 변태가 아니라 영원한 갈라짐이야. 다시는 볼 수 없고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나오신 분들은 이 말씀만 듣고 또 마음에 각오한 뉘우침과 깨달아도 복 중에 복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라짐이야. 나눈다. 나눈다. 논화 갖는단 말이에요. 갈라짐. 요한계시록 20장 12절부터 15절 있죠. 이 땅에 있을 때 내 부모, 내 아내, 내 자식입니다. 내 식구입니다. 그러나 그 나라가서 갈라짐은 말랄 수가 없어요. 같이 존재가 없는 거예요. 없습니다. 갈라진다. 최후 심판 끝날에 임금으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시는 예수께서 딱 보좌 앉아서 가지고 오른편, 왼편
너 세상에 있을 때 죄 중에 뭐야? 그렇지 않아요. 그 나라는 무슨 속에 있는 거, 우왕 속에 고기 붕어 보듯이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우양 우, 스스로 좌양 좌. 스스로 앞으로 가, 스스로 뒤로 가. 이게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의로운 심판이죠. 공의로운 심판이에요. 참 무섭습니다. 오른편에 양, 왼편에 염소 새끼들 각각 나눠지고 분리됩니다. 이게 가족 가운데 부모 몰래, 자식 몰래 죄진 부모들 그 마지막 끝을 보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그 갈라지는 몰라요. 모릅니다. 누가 16장, 16장에 거지 나사로 부잣집 대문간에서 개밥에 주는 거, 또 온몸에 병들고 헌데가 종기가 생겨서 개새끼가 와서 그 나사로의 몸을 혓바도 할 때는 부자는 장례식 나라가 달라붙어서 할 정도로 잘했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관도 없어. 가만히 땅에 뚫뚫 말아서 부르마에다 식구상 다 파헤친 거야. 그런데 성경 말씀 볼 때 부자는 지옥 가고 나사로는 죽은 거 아닙니까? 내가 말하는 개념 부자가 지옥 가는 게 아니라 부자지만은 그 가난한 삶, 머릿속에 있는 먼지까지 담을 정도로 신발 한 클릴로 사람의 영혼을 살 정도로 인간의 인격, 인간의 존엄성을 갖다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 갖다가 돈으로, 물질로 흥정해가지고서 마음대로 부려먹는 거. 맞습니다. 갈라지는 거예요. 양은 오른편, 염소 새끼들은 왼편. 마태의 25장 41절부터 46절 그 염소에 관해서 무섭죠.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만세전에서 예정 있고 택한 사람과 예정 잊지 못하고 관심도 없어 불택자 칼라죠. 마태 24장 37, 51절 마태 25장 1절부터 13절 오늘 30절 31절부터 46절 고린도 전서 3장 12절 15절 말씀 볼 때 마지막 심판은 불입니다. 그냥 다이아몬드까지 녹을 수 있는 불이에요. 하여튼 물질을 잃으면 다 녹아요. 예수 잘 믿었나 못 믿었나 그 불 가운데 집어요. 평생 육체수 살아도 주의 몸된 교회나 하나님 나라 위해서 주둥아리만 일했지 물질로 몸으로 헌신 안 한 사람들 풀, 나무가지 여차마다 박탑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잘 믿는 것 같은데 역시 불 가운데 집어넣으니까 2년 타지 않고 한참 타요. 그 장작개비 같은 나무. 그 어떤 사람은 다이아몬드에 보서 안 탑니다. 그 누가 구원을, 아유, 내가 읽은 거야. 읽읍시다. 자, 고전 3장 찾으세요.
자, 다 같이 읽읍시다. 고전 3장 12절부터 15절까지.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 얻는 것 같다. 저는 성경에 대해서 1800번에서 읽었지만 다 외다시피 합니다. 다른 문화전집이나 소설 한번 읽으면 꼴들 봅시다. 알겠다며. 성경은 몇만 번 읽어도 역시 하나님 말씀이에요. 저는 날마다 몸이 아파 어떤 일이 있어도 성경 읽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더 기도 안 한 적이 없고 말이죠. 창세기 족보나 이로부터 만남. 이번에 정월달에 삼집이 나오는 거. 그 제사제 기도에서 다. 그 원고 써 있어요. 아담 죄 지은 이유로 처벌을 밝힌 거 아닙니까? 남이 주소책이 없잖아요. 오늘 아제 너와 120년을 다 배웠지. 80년도 안 돼요. 68년대에 내가 그 얘기에다 이단을 몰려서. 여하튼 예수 잘 믿나 떴다고 할 소용도 없어요. 마지막 불 가운데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타지 않아요. 타지 않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같이 타지 않아요. 로마서 14장 10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랬어요. 어제 두제 병신 육갑하고 애고 어른이고 마지막 전 인류는 하나님의 심판대에 담았습니다. 자기 죄진 거 묻지 않아 하나님 내가 짓고해 뱃속에 나와서부터 죽을 때까지 죄진 거 짓고해요. 그 자기 스스로가 좌양 좌냐 자기 시서가 우양우냐. 우쪽은 천국이고 좌쪽은 지옥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근데 내가 말해도 너 하나님 앞에 심판답이 설 줄 알고 내가 말하라고 했어요. 죄 질 땐 재미나죠. 죄 지면요. 자꾸 지게 만들어. 죄 지게 되면요. 전화 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전화 안 오면 마음이 불안해. 그러니까 전화하게 되면 또 나가 죄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죄 짓던 마귀도 마지막에 오늘 요한계시록 20장 말씀 볼 때 유황불이 되잖아요. 사망도 음부도 요한계시록 17장 말씀 봐도 사탄도 죄지게 하는 장본인도 다 겨드려가. 그냥 죄짓게 하고 책임을 못 지는 것이 사단 새끼들이에요.
무섭죠. 우리가 다 로마 14장 10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다 맞습니다. 맞잖아요. 여기는 줄 맞춰 번호 하나 둘 셋. 그 세계는 수천만만 모여도 순간으로 1초 안 걸려 순간으로 판결되는 거예요. 시간 공간에 잼받자는 것이 천국 세계입니다. 이 땅에 사는 그 생활 방식 개념 가지고 생각하지 마세요. 인류가 아담서 왔다 간 수십억 있다 해도 일치도 안 걸려요. 순간. 순간입니다. 아, 무섭죠?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 5장 10절 말씀 볼 때,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 다시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 피할 수가 없어. 선악간에 내 몸으로 죄진 거 그거 다 받기 위해서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잘 되세요. 100년이 눈 깜빡한 사이입니다. 1000년이 하루 같은 세계예요. 그 끝을 믿지 않고 모르기 때문에 죄 지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말 하는 거예요. 남의 유부녀 강간하고 천년에서 생명 뺏고 거기서 강도질 한 거나 거짓말이나 똑같은 동기동창이야. 동기동창. 어? 동기동창이야. 요한계시록 21장이나 22장, 15장, 21장, 8장에 말씀할 때 동기동창이야. 그러니까 세상에 죄 없이 망한 자가 이냐 말이야. 죄 없이 안 되고 손해보고 죄 없이 망한 자가 있냐. 욥기 4장 7절에 있어요. 일찍이 이사야 선자는 아무 일도 안 한데 벌 받았다. 무슨 일 안 된다. 너 하나님 걸어서 고사라. 그러면 하나님 걸어서 고사자 누가 있습니까? 고사하는 놈들 직살박살하는지.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요. 정의로운 하나님. 성실한 하나님입니다. 잘 되세요. 그래서 마태 12자 보게 되면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사랑하는 제자들한테 물어본 거 아닙니까? 그 마지막에 마태 16장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겠다. 마태 16장 27절에 내가 아버지 영광으로 이 땅에 재림할 때 그 사람이 행한 대로 내가 갚아줄게. 단돈 10원 바쳐도 하나님은 잊지 않고 있습니다. 다 기억해요. 다 기억해요. 요한계시록 11장 18절 마찬가지죠. 성도 여러분, 마지막 심판은 2차, 3차, 5차가 없어. 단 1회전이야.
모든 운동 경기는 3회전, 4회전, 7회전, 12회전 있지만은 마지막 심판은 심판이다 할 때는 단 1회전이요. 내일도 없고 모레도 없습니다. 몇 시간 연장시켜 없어요. 주여 문 열어주셔서 주님 길거리에서 말씀 가리킬 때 내 거기 말씀 들었습니다. 내가 주님 대접했습니다. 주님 말씀이 나 너 도무지 모르겠다. 너 어디서 왔냐? 미치고 환장하죠. 도무지 모르겠다. 못 잡습니다. 문 열어줘요? 안 열어줍니다. 안 열어줘요. 자. 누가 15절 사세요? 다 같이 16절서부터 21절까지 시작. 자, 22절까지 말씀 볼 때, 묻지가지고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하고, 그렇게 아까워하고 잔드레하고, 구역 예배되다 해도 있어도 없다고 그러고, 돈 천원 내기 싫어서 또한 모이지 않고 말이죠. 그런 사람들 무서운 심판 받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병 들고 폐지가 되면 나 찾아옵니다. 그러지 마세요. 우리 몸뚱이 가지고도 하나인 거예요. 우리 몸뚱이 몸도 하나인 거예요. 우리 세상 올 때 가정 하나도 없습니다. 전체가 하나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찬송하지 않고 이 죄 많은 세상에 하나님께 엎드려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나 어려움을 도와줄 거 아닙니까? 그냥 자기 믿고 사람 무서운 사람들이야. 그 죄 면치 못합니다. 이 성령에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기다려라. 하나님께 부탁하라. 자, 13장. 누가 13장? 24절서부터 25절 두 군데. 누가 13장 24, 25절? 1년 전에는 복받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1년 전에는 복받아. 다 같이 24절 시작. 그 다음에 26절, 시작. 27절, 시작. 주여, 문 열어주셨어. 난 너 어디서 왔는지 몰라. 아, 주님 말씀 가르칠 때 내가 거기 있었고 오병 이어로 물고기 두 마리 다섯 마리를 행할 때 내가 지금 먹었습니다. 나는 몰라. 나 떠나가라.
심판 대표 이까기 때문에 말씀했지. 대군동의 하나님이 뭐 안타까워서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한테 우리 콩고를 치겠습니까? 잘 들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얼마나 무슨 말씀이에요? 믿는 자는 영생으로, 믿지 않는 자는 영벌로, 영원한 형벌로 말이죠. 마태 25장 33, 46, 다니엘 12장 2절, 특히 요한복음 5장 29절 보게 되면 정확합니다. 판정. 내가 멸망이냐? 내가 구원받았냐? 구원받았냐? 마태 25장 보면요, 전혀 똑같아. 10명 등도 똑같아. 얘 다섯은 미련해. 다섯은 슬기롭고. 내 마태 25장 10절 11절 말씀 볼 때 하늘당 차이야. 등 준비하고 기름 준비하고 불 준비한 사람들은 들어가세요. 신랑 온 다음에 석유집에 기름집에 가고 성남불을 살아가고, 뭐 다쳐서 주여 주여 일어달라고. 난 도무지 모르겠다. 미치고 환장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0절 11절인 말씀이에요.